반갑습니다. 소마 코칭 스튜디오의 최광석 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목이 소마틱스 자세혁명, 중력장 안에서 유동적으로 서기 편입니다. 지난번에 의자에 바르기 앉기 편을 올려놨어요. 제가 앉기, 서기, 걷기 이렇게 3부작으로 스터즈도 3부작이 있고 반지의 제왕도 3부작이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소마틱스 자세혁명 이란 이름으로 제가 하는 3부작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서기 편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중력장 안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설수 있는가? 일반적인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소마틱스 방식으로 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인지하면서 서는 거겠죠. 인지가 소마틱스 핵심 키워드니까. 인간은 중력장 안에서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죠. 그래서 걷기 이전 단계, 걷기라는 주제가 굉장히 또 깊고 심오한 부분이 있는데, 걷기라는 깊은 탐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앉기 편에서는 좀 워밍업을 했다면은 소마틱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워밍업을 했어요. 이 서기 편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조금 더 우리가 소마틱스라는 좀 판타스틱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좀 깊은 개념들, 고유수용 감각이나 뭐 상호 침투, 파동 이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력장 안에서 지지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중력 중심선, 중력장 안에서 어떤 중심 수직 선을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족궁을 깨우고 지면과 상호 침투하는 방법, 지면에 루팅하는 방법, 골반 기저부에서 일어나는 척추 파동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파동을 위로 전달하는 방법.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중력장 안에서 유동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뭐 앉기 탐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반을 쌓고 서기 탐험을 통해서 뭔가 소마틱스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갔다면은 이제 3탄 걷기 편에서 조금 더 이게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이렇게 시리즈를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을 했어요. 앉기 탐험에서 했던 내용들은 물론 이 서기 탐험에서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미 다뤘던 뭐 기본적인 바디 스캔 요령이나 그리고 뭐 펜디큘레이션 기본적인 설명들은 이 서기 편에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뭔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재밌는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트로 강의니까 자, 서기 편까지 쭉 수강을 하시고 걷기까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 편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